양육강식의 유튜브 세계. 이 험한 바닥에서 잘 살아남았던 나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1, 2, 3, 4, 5, 6, 7, 8, 9. 9명. 나 목소리 9명인데 너무 다 이쁘고 너무 다 어리고 제가 사실 이름을 잘 모르고 모두요. 트와이스 팬이지만 오케이, 일단은 나연 씨 95년 5년생 주이씨 999님. 이 친구 이름 뭐야? 소녀. 다연. 그 산하 지역이. 오늘 트와이스 할 수 있다. 가볼까? 나 잠깐만. 약간 9대1인데 할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핫한 사람들 만나보는 시간. 제시의 셔틀이. 아직 아니야. 네? 오늘의 게스트는 number one girl group world star 트와이스입니다. 아 근데 오늘 누구 볼지를 모르겠어. 어디를 먼저 지켜봐야 되나? 오늘 제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우와. 자 들어와 주세요. 잠깐만. 아 이름요. 이름만. 자 멤버들의 이름을 직접 적어서 나눠주시기 God. 바랍니다. 저기요 나는 진짜 우리 회사 사람들 이름도 모르거든요. 너무 서운하지 마요. 아 네, 진짜. 괜찮아요. 일단은 모모. 모모. 오, 감사합니다. 아, 야, 너가 뭐야? 잘해주시면 돼요. 아, 너가 모모구나. 오케이. 나연. 있었죠? 나연. 나연. 맞지? 오케이. 막내가 있었어. 스, 스. 아, 증가? 두 글자예요. 두 글자예요. 아 그건 그건 알고요. 아 주이. 주이. Like 주이 우리 강아지. 오케이. 전연. 맞아요. 오 마이 갓. 다연. 맞아요. 미나네. 맞아요. 아 지효. 지효. 하나야? 네. 지효 왜 채영처럼 안 생겼다. 나나처럼 생겼어요. 나나. 제시의 셔틀 뷰. 아자 아자. 누구와? 또 시작이다. 오케이 이따 나와주세요. 좀 더 성의 있게 불러줘. 알았어 알았어. 아나운서님 정식 나와주세요. Let's go. 시그널 보내 시그널 찌릿 찌릿 찌릿. 저는 트와이스 근데 진짜 되게 오랜만에 본 거예요. 저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TT 무대도 여기서 처음 그때 스타킹에서 할 때 그거 진짜 실시간으로 봤어요. 그게 몇 년 전인데? 2016년. 맞아요. 자 그러면 티나고요? 그러면 이걸 너무 쉬울 것 같은데? 봉지! 교무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맞아요. 과도 잘 지냈죠? 네! 그러니까 데뷔한 지 이제 얼마 됐어요? 5년 반. 5년 반이라고? 그죠? 6년 반. 네. 연차로는 7년. 아니 왜 이렇게 정신없어요? 너무 헷갈려요 이게 항상. 이제 6년 다 돼가요. 올해 10월이면 6년. 그럼 나 궁금한 게 여기 리더가 누구예요? 자이야. 리더예요? 왜 리더예요? 그럼 감당을 잘해요? 아니 근데 어떻게 리더가 됐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난 그게 궁금해. 아, 처음에 다 같이 투표했어요. 그럼 이름 안 적고 이름만 적고 멤버 누가 리더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희는 무조건 다 숙여요. 오 인기가 그러면은 좀 많았던 거예요? 아니면 믿음직해서 그랬던 거예요? 아니면은 믿음직, 약간 믿음직. 아 믿음직해서. 그리고 되게 오래 있었어요 회사에. 근데 제일 언니인데 뭔가 서운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오히려 리더 아닌 게 조금 편할 수도 있어. 그럴 때도 있어요. 그죠? 맞아요. 뭔지 알죠? 뒤에서는 리더일 수가 있어. 나도 만약에 아이돌을 했었으면, 그룹을 했었으면 리더는 안 했어. 근데 뒤에서는 리더지. 지효 씨가 리더니까 네. 뭐 없어요. 가고. 가고? 뭔 가고? 맞아. 조금 더 길게 해줄 수 있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오 마이 갓. 들어가기 전에 아까 지효가 좀 긴장되는데? 이랬어. 그러면
내가 긴장을 풀기 위해서 아니 아니야 긴장을 풀기 위해서 마사지를 야, 너 되게 묵혔다. 맞어요? 오케이. 좀 풀렸어요? 네, 좋아요. 풀렸어요? 네. 오케이. 어, 피부 되게 좋네. 오케이. 나도 해줘. 나도 기대. 야, 나도 했어. 오이, 아기임 좋다. 되게 시간이 짧게 하니까. 자, 다음은 데뷔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저희가 쭉쭉 드릴 텐데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아홉 분이서 동시에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어, 재밌다! 이렇게 빨리빨리. 자, 첫 번째 퀴즈. 트와이스의 첫 데뷔 무대에 관한 질문인데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프로그램 명만 짧게.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방송한 걸로요? 아니면 저희가 한 무대로? 방송한 걸로. 아, 방송한 걸로. 아, 알죠? 방송한 걸로? 방송한 걸로. 데뷔하고요. 방송, 어. 방송으로 된 거. 하나, 둘, 셋. 엠팜! 엠팜! 아, 그건... 아니야, 느릿느릿했고. 그게 뭉합니까? 뭔지 알지? 쯔비가 틀렸어요, 쯔비. 왜, 왜? 쯔비가 틀렸어요, 쯔비. 왜, 왜? 왜? 쯔비가 헷갈려가지고. 아니야. 쯔비는 일본 데뷔 무대를 얘기했어. 엠셋! 엠셋! 유시 괜찮아요? 오늘 각오 한 번만. 아자아자! 아자아자! 자, 어, 엠카운트다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10월인데 며칠인지 하나, 둘, 셋! 24일! 어, 정답이 전혀 안... 근데... 정말 다 틀렸어! 네, 20은 다 했는데 4위에서 3위에서 그쪽에 갔어. 28일 아니야? 28 아니야? 왜냐면 월요일이 20일 아니야? 20. 월화 21일 월. 수 22일 목 23일 23일 정답은 22일이었어. 에? 아니에요. 아 2015년 10월 22일이 어... 트와이스의 첫 데뷔 무대라고. 어, 맞네. 공식적으로 네 아니면 소송 거셔도 돼요. 나연 씨가 근데 좀 약간 이번 퀴즈를 할 때는 틀린 답을 너무 크게 얘기해가지고 24일! 되게 자신 있게 했어. 24일! 리더가 아닌 이유가 좀 약간 이런... 오케이, 두 번째 지명. 첫 단독 콘서트인 트와이스랜드 더 오프닝은 어디에서 개최했을까요? 아~ 이거는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네, 이거는 쉽지. 자, 이거는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네, 이거는 쉽지. 자, 우리 팬들도 트와이스가 한 마음이 돼서 대답하는 걸 너무 보고 싶어하는데 맞아. 그림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잖아. 하나만 있자.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네. 뭐지? 모르겠어. 뭐지? 저 지금. 오케이. 하나, 둘, 셋. 핸드폰이야. 셋! 핸드폰 영이야! 그리고 이게 틀려도 몰라! 그치? 이거 누가 게임 만들었어? 나도 동치 시력이 좋은 편인데 막 이게 정말... 아니야, 이거는 못해. 이거, 어, 이거는 어디예요? 핸드볼! 오, 핸드볼 맞아요. 어?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난 잠실... 야, 체육그랬어? 체육그랬어? 나도 잠실이라 그래. 그치, 잠실. 우리 그러면은 일단 혹시 모르니까 하나 따고 갈까요? 혹시 모르니까 진짜 안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감동적인 어. 그 장소이기 어. 때문에 그러니까 오케이, 레디? 하나, 둘, 뭐지? 셋! 핸드볼 경기장! 핸드볼 경기장! 아~ 야~ 그날의 그 감동을 잊지 않고 있군요. 아, 어, 여기 소름 봐봐. 그니까. 7년차 아이돌은 진짜 확실히 대단합니다. 자, 다음 질문. 처음으로 받은 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 기억나, 기억나. 그러면 내가 지목할게. 내가 제일 여기서 아니,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내가 일단 미나 씨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미나 씨는 지금까지 제일 부끄러워하고 지금 되게 혼란스러워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1위 한 거예요? 아니면 첫 상을 받은 거예요? 첫 상, 상, 상. 상! 상! 상. 마마 신인상! 마마 신인상! 맞아요? 어? 알겠다! 1위! 어? 알겠다! 1위죠, 1위! 그런 거? 그런 거 막 맞네요. 나는 재밌어서 보고 있었어. 왜냐면 난 다현 씨가 난 알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자기가 뭐 얘기하려고 그랬어. 치열함 1위. 근데 너무 어렵다. 헤이,
좀 재밌는 거로 가자. 재밌는 거로 갈게요. 네. 트와이스는 사실 모두가 아름답고 예쁘지만 나는 이 멤버가 제일 예쁜 거 같아 하는 멤버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반탱아. 어떻게 해야 돼? 누가 더 예, 나는 얘가 이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이랑 자꾸 오늘만 몸을 바꾸고 싶다.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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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오. 하나, 둘, 셋. 오. 잠깐만. 잠깐만. 지금 저기가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아니지. 쯔위. 아, 쯔위. 그러면은 한 분씩 찍은 사람이랑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연 씨? 저는 모모로 한번 바꿔서 춤을 한번 춰보고 싶어요. 저는. 아, 모모가 춤을 잘 추냐. 네. 당당. 뭔가 저렇게 한 번만 뭔가 춰보고 싶어. 아. 저는 모모 언니요. 나연 언니랑 같은 이유로 느껴보고 싶지. 네, 그런 파워. 저한테는 없는 파워. 이 비트에 몸을 맡길 때 그 느낌은 어떨까 뭐 이런 거. 일단 한번 느껴보고 싶어. 고마워. 참 이게 얼마나 느낌이 그럴까, 그지? 정현 씨는 누구죠? 저는 미나 뽑았는데요. 미나는 그냥 저 모습이에요. 항상 저렇게 예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쁜 모습이고 싶다 생각해서 미나를 뽑았습니다. 전 쯔위 골랐는데 키에 조금 약간 그 욕심이 있어가지고 키가 좀 작거든요. 저도 쯔위 골랐는데요. 저도 쯔위 팔다리 길어서. 제가 팔다리가 길잖아요. 나 팔 진짜 길어. 쯔위 씨. 저는 다현 언니. 왜요? 제가 쌍꺼풀이 있거든요. 근데 다현 언니는 쌍꺼풀이 없어서 그런 매력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오늘 하루 리더로 한번. 오, 막 다, 어? 야, 똑바로 안 해? 똑바로 안 해? 야. 다현 씨, 제시 눈치를 너무 안 봐도 돼요. 아, 이건 내 스타일이고 본인 스타일 하는 대로 하면 돼요. 똑바로 안 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포인팅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가장 애인으로 삼고 싶은 사람. 사귀는 거예요? 데이트하는 거예요? 결혼을 전제로 사겨. 그렇지. 그거 너무 많이 들어갔고. 이건 중요한 거. 하나, 둘, 셋. 커플 만들어준 것 같아. 왜 빨개지냐 얼굴? 얼굴 이렇게 빨개지네. 태용 씨. 뭐야? 아니 이렇게 몰아가니까. 저희도 서로 찍을 줄 몰라서. 저희도 이렇게 너무. 왜 미나 씨를 찍었죠? 미나 언니는 뭔가 현 모양 잘 것 같아. 미나 씨는 왜? 저는 데뷔 전부터 계속 이런 질문을 계속 채영이를 찍었었어요. 그냥 뭔가 사람 많이 받고 사랑스러운 그런 성격이어가지고. 내가 봤을 때 이게 호흡이 잘 맞아. 우리 서로 찍어주자 막 이렇게. 둘이 짰네 짰네. 그리고 우리 그 모모 씨 같은 경우 이 질문 했더니 질색을 하시던데 왜? 굳이 여기서.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뭐 박진영 씨는 그런 분이 아니겠지만 박진영 PD님이 뭔가 갑질을 해. 그랬을 때 JYP에게 대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 둘, 셋! 오! 셋! 오! 그럴 줄 알았어, 나도. 제 깡이 많아. 나연 씨는 약간 활발하고 솔직한 거를 말하는 편인 것 같아. 그죠? 저희가 좀 뭔가 데뷔 초반 때 통금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본부장님이랑 밥을 먹으면서 언니가 통금 시간을 풀어달라 얘기를 했죠. 그런 얘기 많이 해. 네. 맞아, 맞아. 그래서 통금 시간이 풀린 적이 있어요. 아니, 두 시간으로. 두 시간인가? 계속 미루다가 마지막에는. 뒤에서는 믿을 수가 있어. 트와이스와 함께하는 제시의 쇼터뷰 후반부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괜찮으세요 아직까지? 네. 네. 지금부터는 개인 질문 인터뷰를 갑니다. 한 명씩 붙잡아두고 네, 1대1로 가요. 나연 씨부터 갑니다. 나연은 아이돌 대표 과즙상입니다. 뭔가 키위처럼 생겼어. 약간 키위 느낌이네요. 아, 키위 느낌. 키위 같은 표정으로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키위로 자기소개요? 네. 내가 예를 들어 보여줄게. 오케이, 그 예를 들어 키위야. 제시. 제시.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오케이.
키위. Let's go. 1, 2, 3 나연, 나연. 오케이. Alright. 아, 끝이요? 맞아, 끝이에요. 이렇게 금방 통과를 하는 사람도 있고 계속 붙잡아두고 끝날 때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연, 나연. 정연 씨가 멤버들 사이에서 엄마로 불려요? 네. 어떤 식, 왜, 왜, 뭐 어떤 거 같은 거? 잘 챙겨주고 청소 잘하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오, 진짜? 정연 씨, 제일 손이 많이 가는 멤버가 누구예요? 정말 많은데요. 딱 한 명을 고르자면 네. 아, 너무 좋아. 네. 아, 일단 룸메이트예요. 같은 방을 써서 정말 이 친구는 정말 특이하게 옷 태그를 뜯어서 쓰레기통에 안 버리고 바닥에 그냥 네. 근데 그거를 제가 너무 참다가 이걸 기다렸어. 언제 버리나. 근데 한 거의 두세 달 동안 안 버리고 그대로 놓고 있다. 빈티지, 빈티지. 나중에 당근마켓 하려고. 맞아, 맞아. 나중에 다시. 아니, 다시 팔려. 다시 한번 입고 팔려고 할 수 있는 거지 뭐. 아, 그런 거였어? 계획이 있죠. 근데 본인은 깨끗합니까? 깨끗한 편이지. 깨끗한 편이지. 그러면 여기서 제일 네. 그래도 하고 싶었던 말. 아, 솔직하게. 응. 솔직하게. 허심탕하게. 진짜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쯔위한테. 쯔위한테. 쯔위. 쯔위, what's up? Come on, baby. 뭐야? 쯔위야. 조금 사회생활을 배울 필요가 있어. 어떤 면으로? 어떤 면으로? 어떤 면으로? 어떤 면으로? 일단은 그 한국에서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외국인이어서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조금 되게 그런 돈적인 관리나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좀 배웠으면 좋겠어. 경제관념이 약간. 네. 약간 돈을 막 쓰나? 맞지? 아니에요. 쓰진 않아요. 그럼 뭔데? 잘 알아보고 사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비교도 해보고. 근데 내가 하나만 말해줄게요.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 맞아. 이쁘잖아. 어떻게 이렇게 이쁜데 이렇게 모든 걸 다 가지고 조금 뭐가 하나가 있을 수 있어. 그게 매력인데 그 불편할까 봐. 아, 뭔 말인지 알지? 네? 아자, 아자. 모모로 갑시다. 야, 모모 씨는 특별하게도 앉아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와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섭다. 모모 씨가 그렇게 춤을 잘 춘다면서요? 네. 잘 춰요. 네, 담당하고 있어요, 서비스에서. 그래서 몸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몸으로. 혹시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지금 기분. 그랬어, 난 너무 까먹었어, 뭐야, 이거. 저는? 아, 그게 맞네. 아, 있네. 아, 잘하네. 오케이, 그러면. 배고프다, 배고프다. 약간 극단적인 스타일. 졸립다. 그러면, 오케이. 제시 보니까 어떠냐? 어때요? 오. 아, 이렇게. 오. 오. 공작인가 봐. 내 동작인가 봐, 이거. 하나 씨는 이제 외국인 멤버고요. 근데 한국어를 참 잘하죠. 아니, 나는 진짜 궁금해요. 왜냐면 나는 사람들이 맨날 뭐라고 해요. 왜 이렇게 한국말 못 듣냐. 근데 어떻게 배웠어요? 저도 연습생 때 그냥 수업 받은 게 다였는데 평소에는 그냥 제가 모르는 걸 있으면 멤버들한테 자주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멤버들이 자세히 다 설명해주고. 그래서 즉석에서 제시와 한국어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씨의 트레이드마크이기도 한 샤샤샤의 시옷 발음 대결을 준비했는데요. 발음 잘 못하는데. 보면 뭐야 잠깐만! 보면 뭐야 잠깐만! 보면 뭐야 잠깐만! 오 쉣! 오케이, 렛츠 고! 스위스에서 산새들이 속삭이는 실림 숲 속에서 숲살림을 샅샅이 숙색했다. 스위스
TBS에서 선새들이 속삭이는 산림 숲속에서 숫사슴을 샅샅이 수색했다. 오. 오케이. 했다. 잠깐만, 잠깐. 나 이해했어. 내가 뭐가 잘못한 이제 내 이 친구한테 이해했어. 부드럽게 하면 돼. 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해볼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스위스에서 산들 한번 더 하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스위스에서 산새들이 속삭이는 산림숲 속에서 숙사슴을 샅샅이 숙색했다. 오~ 오케이, 나 배웠어 오늘 이 친구. 아, 세게 말하면 안 되네. 산삼. 뭐야 이게? 지효 씨로. 네. 지효 씨는 트와이스의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지효 씨가 멤버가 9명이기 때문에 지효 씨가 생각하는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딥해요 갑자기. 속속의 산세들 얘기. 하자 성우 섞어서 말씀해.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이란 모두가 이 팀에 함께 어우를 수 있게. 오. 네. 편안한 팀을 만드는 자. Alright,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지목하는 멤버가 무슨 생각하는지 맞춰보세요. 네? 어? 맞춰보면 돼요? 사실 리더라면 보통 그 정도는 알아야지. 그치? 오케이. 다현은 지금 무슨 생각? 무서워. 다현이는요, 지금 모르겠어. 나 맞춰봐. 언니? 나 오늘 간단해요? 나 오늘 어때? 아 배고파. 오. 어 나도인데? 나 배고프다 생각하고 있어. 자 그럼 좁혀갑니다. 지금 다현이 뭘 먹고 싶은지 맞춰보세요. 돈까스. 초코우유. 아니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지금 당시 그 마실 거 커피. 아 과자. 아, 스무디. 스무디. 비슷해. 코프라페. 야 너가 왜 맞춰? 그거 말고. 말차 프라푸치노. 다바치. 비슷해. 오레오. 오레오. 스위스? 오레오 스무디. 어 정답. 오레오 스무디. 뭐야 이걸 어떻게 맞춰? 제시 씨, 미나의 담당은 아련이에요. 걔 뭐예요? 아련 설명해 드릴게요. 저를 한번 불러보세요. 오빠. 오빠. 아련이에요. 오 마이 갓! 이게 아련이에요. 미나 씨가 이런 아련을 맡고 있다고. 오케이, 미나 씨. 어. 오케이, 일단 한 번만 보여주세요. 오케이, 내가 부를게요. 미나! 미나! 오. 그럼 뭐 해야 되잖아. 그죠, 그죠. 본인 파트 노래를 부르면서 아련한 표정 짓기. 아련한 거? 하나, 둘, 셋. I'm drinking you. 쉽지 않지. 오케이. 자, 다현으로 갑니다. 비타민 D가 조금은 필요해요. 다현 씨가 또 트와이스의 예능캐입니다. 그래서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면 네, 아니에요. 레전드 짤을 많이 생성하는 멤버인데요. 그러면 쇼터뷰 삼행시 가능합니까? 쇼터뷰 삼행시요? 쇼터뷰 삼행시는 굉장히 어렵죠. 어렵지. 쇼! 쇼터뷰에 터! 더 할 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더 할 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 뷰! 뷰티풀! 미모가 뷰티풀! 뷰티풀! 미모가 뷰티풀! 제시가 통과를 해야지 넘어가는 거예요. 통과해요, 실패해요. 통과. 오케이. 통과. 나쁘지 않았어. 뷰티풀 미모가 뷰티풀. 태형은 별명이 체카소, 체카소인데 그림 실력이 출중하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이 예능 녹화장에 있는 이 스케치북과 매직만으로 제시를 그릴 수 있을까? 이건 가능하지. 내 얼굴 그리기가 제일 쉬워. 입술만 진짜 크게 그리고. 근데 이건 얼굴만 되게 쉬워. 그러니까 20초만. 에? 20초만. 에? 20초. 헤이, 나 싸이 오빠 10초 안에 그렸어. 우와, 느낌. 느낌 살아요? 네. 5, 4, 지금 귀걸이 3, 그렸다, 그지? 1, 땡. 오케이. 그림을 공개해 주세요. 5! 공개해 주세요.
오! 오! 나야! 오, 비슷하다. 아니, 나야, 이거! 나야! 우와, 우와, 잘했다. 나야! 인정! This is really good. Wow. 음악 뭐 오래 안 가면 미술. 주인은 미국 영화 사이트 TC 캔들러가 선정한 2019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무려 1위. 소감 부탁드립니다. 소감. 네, 너무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뒤에 아자아자 좀 붙여주겠어요? 아자아자. 근데 내가 볼 땐 조금 목소리가 작고 자신감이 일단 부족해.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로 트와이스 멤버들에게 하고 싶은 말 크게 하면 됩니다. 근데 좀 자신 있게 살아. 이렇게 이쁜데요? 야, 나는 이렇게 나였음 막말하고 다녀. 참, 아무튼 혹시 뭐 누굴 지정해서 말하겠어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멤버 다요. 전체? 오케이. 네. 쭈이 고! 쭈이 고! 사랑해! 사랑해! 나는 하필 옆에서 말을 해줬어. 잘해라. 나 제시 언니 있다. 잘해라. 제시 언니네 옆에 있다. 이렇게 해줬는데 사랑계로 갔네. 그러면 제시가 지금처럼 뒤에서 숨어서 해줄 건데 입만 해도 돼요. 언니도 들어봐. 언니도 들어봐. 제이와이프 오빠? 제이와이프 오빠요? 사랑해. 네? 네? 아야. 네? 아야. 아자, 아자, 화이팅. 이게 사람들이 되게 오해하는데 이렇게 가까이 가면 내가 보여줄게. 그러니까 여적이 해도 이쁘게 나와. 네. 어,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네. 진짜? 오케이. 일단 we're gonna go 스피드하게 갈 거예요. 오, 오케이. 네. 하고 싶은 포즈를 하세요. 이쁜 포즈는 재미없으니까. Come on. Ready? 나야. 오케이. 뭐야 이게? 술 마시는 거야? 어, 술 좋아해? 오케이, okay, let's go. 뭐예요, 그게? 짠. 아, 짠. 오케이. Okay. 왜 이렇게 다 술을 좋아해? 여기가 나이가 좀 많죠? 오케이, 오케이. Yeah, let's go. 이거 뭐야, 도끼라고? 와인. 아, 정말. 맞지? 너? 이게 뭐야? 데킬라. 데킬라. 술을 좋아하네. 알코올 도수 제로, 포인 제로예요. 오, 알코올. We got alcoholic over here. 이건 뭐예요? 마가리타. 마가리타? 오케이. This was twice. Let's go, baby. 아까 이번 노래가 술에 오. 이제 어떤 이번에 컨셉 곡이에요? 어떤 곡이에요? 박진영 PD님이 직접 작사 작곡해 주신 곡이고 사랑에 느끼는 감정을 이제 술로 표현한 곡입니다. 이제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인가? 그럼요. 99년생도? 99년 스물. 왜 제목이 알코올 중독? 왜 제목이 알코올 프리예요? 알지, 그냥 해본 거야. 어떤 반응이 나올지. 약간 술을 먹지 않았는데도 너에게 취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그러니까 너라는 술을 마셨을 때. 아. 너는 알코올 프리지만 난 취한다. 눈으로 마시고 취한다. 춤도 야할 것 같아. 살짝. 어. 좀 뭔가 좀 장르는 뭐예요? 라틴? 약간 라틴. 오, 라틴. 그럼 뭐 약간 이런 거 해요? 어, 맞아요. 약간. 겁봐. 그렇다면 그러면 좀 들어봅시다, 우리.
아니야, 안 돼? 완전 애기 애기 상큼상큼한데? 근데 나 지금 갈비뼈밖에 안 보였어. 왜 이렇게 말랐어, 다들? 살짝 조금 봤는데 very colorful하고 성숙한 모습이고 그래서 팬들이 정말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허. 기대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이쁜 면도 있는데 more grown up 한 느낌. 맞아. 약간 엘리겐트하면서 섹시하면서 어, 난 좀 컸다. 맞아. 못 만져줘. 성숙? 먹으라고. 근데 술이라는 단어로 이제 컴백하는 노래가 정해졌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술 광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아. 술 광고가 누가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미안하다. 몇 병까지 마셔요? 혼자서. 두 병? 병 정도. 아니 멤버들이 술을 잘 안 해요. 지금 또 리더니까 이미지 관리 해줘야 되니까. 혼자서 다 짐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번에 신곡 녹음할 때 에피소드나 뭐 이런 건 없었어요? 피디님이 직접 디렉을 봐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많이 혼났어요, 이 노래 부를 때. 이제 이 필에 맞지 않는다, 너가. 그래서 너가 오늘부터 당장 남미 음식을 좀 배달시켜서 먹어라. 아. 누가? JYP 오빠가? 그 얘기를 한 두 번 들었습니다. 오. 그럼 뭐 언더보다 먹었어요? 뭐? 아, 저... 한식을 사랑해서. 오. 오늘 트와이스 나왔는데 좀 달랐어, 느낌이. 그리고 내가 느낀 게 부족해, 우리가. 아니야, 내가 부족해요. 이런 거 처음이야, 우리 이렇게 부족한 게. 내가 부족해? 이렇게 좀 많아질 때 우리가 좀 더, 그러니까. 조금 더 아자아자. 좀 더 에너지틱하게 해서. 아자아자! 근데 어쨌든 이제 트와이스 오랜만에 나오니까 한마디씩 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네. 나연 씨. 나연 씨, let's go. 네, 원스.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또 더운 여름날에 코로나 때문에 온전히 즐기지도 못할 텐데 알콜프리 활동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또 시원한 여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원스. 오랜만에 나왔는데 정말 정말 보고 싶었어요. 이번 활동도 열심히 할게요. 네, 이번에 알콜프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제시 언니 만났다. 제시 언니 만났다. 나도 같이 만났다. 네, 저희 활동 잘 지켜봐주세요. 저희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쇼트하뷰는 해외 팬분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그럼요. Yes, you can speak English. This okay. Yes. Yeah. Hi, we are twice. Once. 좋아, 좋아, 좋아. Thank you. See you again. 나 되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I love you. Oh, yes. Okay. What is your song called again? Oh yeah, Alcohol Free. Alcohol Free. When is it coming out? January, February. 나도. February, May, June. June. June 9. Yeah, come on. Yes. Oh, come on. Thank baby, you. Let's go, baby. 오늘 그러면 뭐야? 트위 씨 혹시 좀 자신감 넘치게 오늘 소감 한번 마지막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시 선배님한테 자신감을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뭐 오늘은 트위 씨가 아자아자 선창하면 우리가 같이 아자아자 하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네. 트와이스 쇼터뷰 아자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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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오늘 여러분 트와이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알코올 프리 많이 많이 사랑해 주고 제시의 쇼터뷰 Let's go, baby! Let's go, baby! 드디어 만나러 왔습니다. 헤리! 일단은 너무 들었고 와우! 너 내가 진짜 진행 잘할 수 있어. 너 해봐, 이 새끼야! 아니, 해봐, 이 새끼야! 아니.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얘기인데 누나가 야, 에밀리 잠깐만! 나 울지는 않았어! 너 왜! 잠깐만! 아니, 안 돼, 안 돼! 내가 세요, 지금! 오 마이 갓! 와, 잘한다!